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, 동포 청년?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, 동포 청년?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, 동포 청년? 이번 시간에는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56번 동사 고 싶다를 공부할 거예요.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빨리 배우고 싶죠? 동사 고 싶다는 받침이 없을 때, 있을 때 형태가 같습니다. 가방을 사다, 사고 싶어요. 운동화를 신다, 신고 싶어요. 받침이 없는 동사 사다, 받침이 있는 동사 신다 모두 형태 변화 없이 고 싶다와 결합해요. 그럼 문장으로 볼까요? 방학 때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다. 동사 고 싶다로 문장을 바꿔보세요. 방학 때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.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해요? 여행 가는 것을 원하죠?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. 오늘은 매운 음식을 먹다. 바꿔보면 오늘은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. 음식을 먹을 거예요. 그런데 매운 음식을 원할 때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. 너무 피곤해서 빨리 퇴근하다. 바꿔볼까요? 너무 피곤해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. 이 사람은 지금 뭘 원해요? 빨리 퇴근하는 것을 원하죠?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. 그럼 이제 좀 더 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. 이번 생일에는 갈비를 꼭 먹고 싶어요. 이번 생일에는 갈비를 꼭 먹고 싶어요.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요?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요? 더운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. 더운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. 결국 갖고 싶은 건 순양이다. 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, 동포 청년?